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이 쌀쌀하겠고 낮에는 25도 내외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최고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로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 제주 해상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반소매보다는 긴 소매가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서서히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